자, 중삼, 현주 중, 이과 문법입니다. 자, 우리가 다 배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역동사 오형식 문장입니다. 사역동사는 make, have, let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뭐도 있습니까? 준사역동사도 있죠. 준사역동사 help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뭐 have나 let은 주로 시키다 또는 하도록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let은 내버려 두다, 뭐 도와주다 이런 뜻이고요. 아니, 도와주다가 아니고 내버려 두다, 허락하다, help가 도와주다라는 뜻인데, 공통적으로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한다, 뭐 목적어가 뭐 A라고 할게요.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뭐뭐 하도록 도와주다라는 얘기할 때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당신이 슬프거나 화나거나 스트레스로 녹초가 될때 여기 있네요. When you are sad, angry, or stressed out.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것은 누가 뭐 하도록 저 목적어 you가 feel good 하도록 뭐 해준다? 만들어준다. 그래서 it makes 현재 시제니까 it makes 후 목적어 you 한 다음에 기분 좋게 느끼다가 feel good이죠. 그래서 다른 녀석들 뭐 want 같은 일반적인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want 뭐 의미는 좀 다르지만 여기에 to feel good 이런 식으로 와야 되죠. 근데 make나 have, let 같은 또는 help 같은 녀석들은 to do가 와도 되고 do가 와도 되고 이거 보면은 동사 원형으로서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로 표현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요 녀석의 형태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있죠. 왜냐하면 뭐 어떤 표현이 가능할 때 you feel good 이 표현이 가능하죠. 너 기분 좋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목적어를 주어로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의 동사 부분을 동사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어떤 관계일 때 능동의 관계일 때만 이 조건이 해당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도 사역동사 사용된 겁니다. 슬픈 영화는 언제나 나를 뭐하도록 만든다, 울도록 만든다 라는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sad movies 뭐 주어가 데이니까 fact 할때 do가 들어있는 형태 원형으로 쓰고요. always make me 울다라는 녀석이 cry인데 어떤 형태로 하지 않는다? to cry도 안 되고 crying도 안 되고 빼박 요 형태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I cry라는 내가 운다라는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 I와 cry의 관계가 뭐의 표현일 때 능동의 표현일 때입니다. 수동일 때는 PP형이 와야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주어가 목적어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서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어가 할 행동을 나타내는 목적격 보호 부분에 to 부정사를 취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녀석들 우리가 수업할 때 5-3의 A라고 불렀던 want A to do와 같은 구조를 쓰는 애들이었죠. advise A to do, A가 뭐 하도록 충고하다, allow A to do, A가 뭐 하도록 허락하다, cause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그러니까 여기 뜻은 유발시키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이런 뜻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heavy rainy. heavy rainy 코즈드 시켰다 누가 뭐 하도록 더 리버가 뭐 flow over 넘쳐 흐르도록 만들었다 이런 거할때 to를 써야 된다 이겁니다. to flow over the heavy rain caused the river to flow over 이런 식으로 cause a to do를 써서 뭐 어떤 일이 발생하도록 누가 어떻게 되도록 뭐 하도록 만들었다 할때 to 부정사의 명사형법을 쓰는 거죠. encourage A to do 아 enable 버튼은 enable A to do enable의 뜻은 가능하게 하다라 뜹니다. 가능하게 하다 enable A to do 하면 A가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encourage A to do encourage 뭐 하다? 격려하다 오케이, inspire 하고 비슷한 뜻으로써 앞에서 만나봤습니다. inspire A to do, 뭐 A가 뭐뭐 하도록 영감을 주다, encourage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격려하다, expect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force A to do, 강압하다,
강압하다. 강압하다. 뭐 억지로 시키다 이 뜻입니다. 억지로 시키다. 자, 억지로 시키다란 뜻이지만 뭐가 아니다? 사역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키다란 뜻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역 동사가 아니고 make, have, let이 사역 동사인 겁니다. First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그다음에 get 같은 경우에 get A to do 하면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는 뜻이에요. get 같은 경우에 뜻이 많죠. 뭐 get 뒤에 그냥 명사가 하나 와서 get 뒤에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을 받다도 되고요. get 뒤에 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 가다라는 뜻도 되고요. get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어디 어디에 가다라는 뜻도 되고요. 이런데 get 뒤에 형태가 get A to do가 되면 A가 뭐뭐 하는 것을 시키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다음에 order A to do 명령하다죠. 뭐 주문하다란 뜻으로 우리가 앞에서 지겹도록 만나봤는데, 저 order가 명령하다란 뜻도 있으니까 order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도록 명령하다. persuade A to do 설득하다입니다. 설득하다. persuade A to do 하면 A가 뭐뭐 하도록 설득하다. 대표적인 게 want A to do죠. want A to do 같은 것들은 오형식 동사들이다라고 얘기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얘들이 오형식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방금 얘기했던 advise A to do, 뭐 persuade A to do 같은 구조로서 A가 뭐뭐 하도록 want 하다, persuade 하다, expect 하다, 뭐 force 하다라는 뜻을 쓸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문 누가 선생님이 목적어 아이들에게 뭐 하라는 것을 조용히 하라 는 것을 뭐 했다 말했다. 자, 말하다 동사가 많지만 A에게 뭐뭐 하다 하라고 말하다는 tell이죠. tell A 그다음에 A가 할 행태를 할 행동을 to의 형태, to 부정사의 형태로 표현하죠. 그래서 the teacher가 told 목적어 the kids to be quiet.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듣는다면 so the kids 시제 과거니까 the kids were quiet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거 문장 속에 so를 붙여서 어떤 문장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걸 보고 오형식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목적어 얘를 보고 목적어 얘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했고 그 녀석을 목적어를 주어 목적격 보호문을 동사처럼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오형식이었고 이게 일반적인 지금 여기서 설명한 건 5-3의 일반적인 A입니다. want A to do. 스미스 씨는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이 담배 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팩트니까 현재죠. Mr. Smith doesn't allow 목적어 people to smoke in his house. 그의 집에서 담배 피는 것을 doesn't allow 한다. 근데 똑같은 표현을 만약에 doesn't let을 썼다. 이래도 허락하지 않는다죠. 그럴 때는 to smoke가 아니고 doesn't let people 하고 그 다음에 let이 사역 동사니까 동사 원형인 smoke를 써야 된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make have let은 똑같다기보단 비슷한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 A에게 뭐뭐하도록 시키다라는 의미. A가 뭐뭐하도록 시키다. A가 뭐뭐하도록 만들다. A가 뭐뭐하도록 허락하다. 내버려두다라는 뜻으로 할때 사역 동사라 부르고 목적어가 할 행동을 나타내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do가 아닌 원형 부정사를 쓴다. 그 다음에 비슷한 문법이 있는데 지각 동사도 비슷하기도 하고 얘들은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형태 현재 분사도 쓸 수가 있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각 동사도 원형 부정사를 쓰고 이거는 사역 동사와의 공통점이죠. 사역 동사와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중인 사람을 보다라는 뜻으로 현재 분사를 쓰기도 하고 이게 동명사가 아닌 점 주의하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그가 일주일 기다리 뭐 했다? 시켰다죠. 그래서 they가 made 했다. him. 그러니까 to wait 하면 안 되고 그냥 wait for a week. 오케이. 그 다음에 엄마는 형이 자기 방 청소하 시켰다. mom had my brother clean his room. to clean 안 된다. my brother cleans his room 이라는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so 그래서 my brother cleaned his room 주어와 동사처럼 처리가 가능하죠. 그 말은 얘와 얘의 관계가 뭐의 관계다? 능동. 마찬가지 he waited for a week. so he waited for a week 주어와 동사처럼 얘가 능동의 관계죠. 그럴 때 동사 원형을 쓴다.
마누지도 마찬가지죠. 셀리는 언니가 그 드레스 입, 뭐 해줬다? 허락해 주었다. 셀리, allowed, 똑같은 표현을 allowed를 쓰면 to wear를 써야 되지만, Sally allowed her sister to wear the dress 해야 되지만, 똑같은 표현을 let을 쓰면 let 중에 두 번째 과거형이죠. let her sister wear the dress. 그래서 허락해줬어. 그러면 so her sister wore the dress 하면 되겠죠. her sister 시제가 지금 과거니까 뭐 과거니까 wear의 과거형인 wore wore the dress. 그래서 her sister가 were 얘와 얘의 관계가 뭐니까 능동이니까 동사 원형으로 해야 되고 시제 일치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선생님 여기 과거인데 여기 waited 왜 아니에요? 뭐 cleaned 왜 아니에요? were 왜 아니에요? 시제 일치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to가 사라진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지각 동사를 보고 있죠. 나는 찰리가 길거리에서 보았다 해도 되고 거리에서 춤추고 있는 찰리를 보았다.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죠. 그래서 I saw Charlie dance in the street 해도 되고 dancing in the street 했을 때는 춤추고 있는 이란 뜻에 얘가 춤추는 것이 아니 둘중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뭐다? 현재 분사라는 사실 주의하라 했습니다. 이 댄싱을 선택했을 때는 그럼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는 얘기냐면은 who was가 생략된 거예요. 관계사. I saw Charlie who was dancing in the street. 해서 춤추고 있는 찰리를 보았다. 이걸 선택하면 보았다고요. 댄싱 했으면 춤추고 있는 찰리를 보았다. 이렇게 현재 분사로서 우리가 이거 여기에 지각 동사 뒤에 ing 왔을 때 우리가 춤추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죠? 춤추고 있는 찰리를 보았다라고 해석하기로 했어. 그 말은 얘가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라는 문법적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고 티를 내는 해석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사역 동사에 대한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헬프의 목적격 보호는 투도 되고 두도 된다. 둘다 가능하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그 고양이를 씻기 도와줬다. 시제 과거니까 she helped me wash the cat 해도 되고 to wash the cat 해도 되고 그 다음에 so I 시제가 과거니까 I washed the cat. 선생님이 계속 이걸 만들어 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에 문법적으로 PP형이 와야 되는 경우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와야 되는 경우 조심하란 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내가 wash를 하는 걸 그녀가 도왔다는 얘기고 여기에 me하고 wash는 무슨 관계라는 거 확인해야 된다. 능동의 관계다. 이런 거 만들어 봐라. 내가 씻었다. 씻겼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여기서는 무슨 얘기한 거냐면요. 여기서 할 얘기를 선생님이 미리 여기 좀 워드 파일에다가 좀 설명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모형식의 수동태라는 거 예전에 한적 있어요. 한번 했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지만. 오케이. 그래서 뭐 아까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인 뭐 예를 들어서 my 마음이 메이드 했다. 누구를? My brother를. Clean his room. 그래서 나의 엄마가 나의 형이 그의 방을 청소하는 것을 시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를 자 문법적으로 이 녀석을 목적어라 하죠. 목적어. 그쵸. 목적어가 주어가 되게 만드는 걸 보고 수동태라 하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먼저 의미를 쓰면 시키는 걸 당했다. 이런 뜻으로 바꾸란 말이죠. 그러니까 my brother가 주어가 되면 그러면 my brother가 이제 여기에 나의 형이 지시 받았다 주어 동사 붙이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was made 하면 나의 형이 지시 받았다라는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자이 녀석을 보고 선생님이 뭐뭐 일단 뭐 학교에서 PP형이라 그러는데 뭐 제가 설명하는 건 입장 바뀐
어떤시라고 하고 그 말은 얘가 더 이상 동사가 아니고 뭐다? 형용사란 말이야. 그럼 형용사인 녀석한테 사역 동사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더 이상 사역 동사가 아니고 사역 동사의 힘을 잃었어. 됐습니까? 그러면 나의 영이 지시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청소하는 것을 올 때, 이때는 이렇게 to가 없는 형태가 와야 되지만 수동태로 바뀐 경우엔 더 이상 사역동사가 아니니까 청소하 이 아니고 청소하는 것을 이라는 to clean his room 한 다음에 뭐 by my mom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동태가 됐을 땐 더 이상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역동사도 아닌 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을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동태로 전환할 때는 to 없는 원형 부정사 부분을 다시 to 부정사로 바꿔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는 뭐냐, 얘들은 수동 have하고 let은 수동태로는 의미를 좀 어색하기 때문에 안 쓴단 말이야. have하고 let을 사용해서 뭐 I,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지시받았다라는 표현을 I was made 이건 쓰는데 I was had라든지 I was let 같은 것들 이런 표현은 쓰지 않는단 말이야. 어색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 allow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allow 같은 아 잠시만요. 벌써 답을 말해 버렸네. let 같은 경우에는 수동태로 할 때 수동태로 표현할 때 지시 아니, 허락 받았다라는 표현할 때 be allowed를 쓰고요. 이거 수거처럼 많이 쓰이는데 be allowed to 부정사 이렇게 해서 뭐뭐 하는 것을 허락받다 이렇게 쓰입니다. be let to do가 아니고요. be allowed to do 쓰고요. 오케이. have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걸 수동태로 해놨네요. 그는 누구에 의해서 by them에 의해서 일주일 기다리는 것을 뭐 받았다? 지시 받았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전에 they made 요거는 그대로 쓰이겠죠. they made 같은 경우에는 he 시제 과거니까 he was made가 되고 있죠. he was made 해놓고 이제 아까 전에는 wait for a week였는데 반드시 얘가 다시 나타나줘야 된다. 더 이상 뭐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고 사역동사도 아니겠죠. 그러면 동사가 아닌데 당연히 사역동사 자체가 동사 안에 들어있는 작은 개념인데 더 이상 동사가 아니면 자동으로 사역동사도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to wait for a week by them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이제 나는 봤다라는 건데 요거네요. 요거를 이제 수동태로 바꾸면 찰리가 목격당했다고 했죠. Charlie was seen to dance in the street 하고요. 그 다음에 Charlie was seen 뭔도 되느냐? dancing이라는 형태도 가능해요. 춤추는 중인 이런 뜻으로 dancing도 가능합니다. Charlie was seen dancing in the street 또는 to dance in the street인데 이번에는 거꾸로 dance는 안 된다는 거. 요 두 가지 형태 to do와 현재 분사인 동명사 말고 현재 분사인 ing 형태는 되지만 동사 원형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요거 mom made Tom to clean his room. 엄마가 시켰다는 거 Tom한테 방 청소하라고 시켰던데요. Tom이 지시받았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요구받았다 라는 뜻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요구받았다 이렇게 head 같은 경우엔 뭐로 하는 게 좀 자연스럽다? 지시받았다 요구받았다 라는 뜻에 was asked 하고 clean his room은 to를 붙여서 to clean his room. 여기에는 to가 있으면 안 되죠. 사역동사니까. 하지만 더 이상 사역동사가 아니니까 by mom 이렇게 한다. 뭐 밑에 것도 Sally let her sister wear the dress. Sally가 그녀의 시스터가 드레스에 허락해줬던데 Sally's sister로 바꾸면 좀 허락받았다죠. 그래서 was allowed. 그 다음에 여기에는 to가 없는 원형 부정사가 와야 되는데 더 이상 사역동사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to wear the dress by Sally. to가 이렇게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무조건 to do나 뭐 아니 뭐야 to do란다. 무조건 이제 그 수동태일 때 말고 능동태일 때 do가 와야 될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시험 문제 실제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엔지니어에게 mechanic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mechanic에게 이게 기술자, 차고 치는 기술자죠. mechanic에게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 근데 똑같은 표현을 나는 뭐 여기 시켰다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have를 쓸게요. have. 그러면 I 시제 과거니까 I had 했어. 그러면 더 mechanic 해놓고 mechanic이 repair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to repair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원형 부정사를 써야 된단 말이죠. repair 무엇? my car 이런 식으로. I had a mechanic. 미케닉에 지금 스펠링이 틀린 것 같은데 그렇죠. 메카닉 저 메카닉 여기네. 여기가 있네. 메카닉 기술자에게 저 차고 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 So the mechanic이 시제가 과거니까 뭐 repaired My car라는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mechanic과 repair는 능동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 표현 같은 경우엔 내가 똑같이 head한 건 똑같죠. I가 뭐 했다? head했다. 근데 여기에 목적어 자리에 my car가 왔어. 그럼 my car가 repair를 하는 게 아니고 repair 되어지니까 이때는 PP형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I had my car repaired by the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PP형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so 똑같이 해볼까요? so를 써서 똑같은 표현하면 so 누가? my car가 시제 과거니까 was repaired죠. by the mechanic. 그러니까 이렇게 by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안 속는데 이거 굳이 밝히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난내 차가 고쳐지도록 했어. 뭐 여기다가 기껏해야 붙이는 건뭐 last week 뭐 이런 식으로 지난주에. 그러니까 by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리페어가 왔을 때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차가 고치는 거예요. 차가 나내차 보고 고치라고 시켰다. 차 고치긴 뭘 고쳐? 고쳐줘야지. 입장 바뀐 어떤 시 써야 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핵심 체크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냥 계속해서 저기에 의도를 나타내는 so that 구문이라 했죠. 의도를 나타내는 so that 구문. 자, 우리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도를 나타내는 so that 구문. 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이전에 배웠던 so that 구문과 간단한 비교를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매우 죽었다. 그래서 나는 춥다고 집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It was so cold that I 시제 과거니까 뭐 stay 너무 많이 썼나? 비슷한 뜻이 remained at home. 자, 그래서 So that 구문 배운 적 있죠? 원인과 결과 됐습니까? 오케이, 뭐 같은 표현 It was cold enough 뭐 이런 거 했었죠. 뭐 이건 안 하겠습니다. So that 구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 이렇게 so하고 that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어서 요런 표현일 때는 이게 원인이 되는 거죠. 원인이 되고 그 결과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세 뜻이 그래서니 뭐 소의 뜻이 매운데 이게 투투 용법이나 인어프 투투 용법으로 바꿨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why에 대한 대답을 so that 주어 동사 붙여서 so that이 붙어 있고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만 먼저 설명하면요. 지금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주어 동사가 들어 넣어서 누가 뭐뭐 하기 위해서를 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법이라고 연결될 수 있냐면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있죠. 뭐뭐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 구 to
부정사 구로도 같은 방법을 표현할 수 있고, 요거로 표현할 때 주절의 주어와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주어가 서로 다를 때는 요 표현으로 바꿀 때 의미상의 주어를 to do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넣을 수 있다라는 설명이 이어질 거예요. 자, 우리말 먼저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누가 뭐뭐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가 나오고 있죠. 왜가 보이고 있습니다. 왜? 내가 회복할 수 있게 하도록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뭐 했다. 이렇게 되고 있죠. 아빠가 만들어주셨다. 나에게. 나에게. 라는 말을 뭐 완전히 영어스럽게 그대로 해석하려면 나에게란 말 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my father가 made 했다. whom 간접 목적어죠. 지금 전체적으로는 사형식 구조입니다. 받는 사람 나왔고요. what 나오고 있고요. 그럼 whom 나오고 what 나오는 경우 받는 사람과 주어진 물건 이런 거 사형식 수여 동사로 쓰인 거죠. 여기는 사역 동사가 아니죠. 이럴 때는 사역 동사가 아니고 수여 동사고요. 둘다 명사 두 개가 나옵니다. 나에게 a bowl of chicken soup를 한 다음에 이제 왜 만들어 주었는지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so that I could get well. 내가 뭐 하기 위해서? 내가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so that도 뭐기 때문에 접속사기 때문에 접속사면 늘 따라다니는 문법이 바로 뭡니까? 뭐가 두번 나오니까 주어와 동사가 두번 나오죠. 그러니까 이 녀석들의 뭐 시제를 신경 써야 되는 문법이 있습니다. 시제를 늘 신경 써야 된다. 여기에 made가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could get well이라고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y father made me a bowl of chicken soup. 왜 만들어 주셨는데? So that I could get well.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 그러니까 이거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Why did your father make you a bowl of치킨 스프죠. 왜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 뭐다? 의도죠. So that I could get well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바로 지금 좋은 예문이기 때문에 바로 to 부정사 구로 표현하는 거 여기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주절의 주저 만 그러니까 make 한 사람은 my father고 get well 하는 사람은 I니까 서로 다르죠, 지금. 이 부분이 앞부분이 주절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되니까. 그다음에 요 부분이 종속절이죠. 왜냐하면 다짜 떨어지고 다른 거 붙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종속절입니다. 그러면 주절에 이런 걸 보고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얘를 구로 바꾸고 to 부정사 구로 바꾸고 싶을 때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so that I could get well 하고 같은 말이 뭐냐면 for me to get well. to 뒤엔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이렇게 이때는 시제를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죠. for me to get well로 바꿔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to 부정사가 의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경우에만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에만 허락된, 얘만의 규칙이 여기다가 in order라든지 또는 so as를 쓸수 있죠. for me in order to get well. for me so as to get well.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요런 게 되니까 so that 주어 동사는 뭐로 바꿔 쓸수 있느냐? so that 주어 동사하고 같은 표현이 뭐다? in order that 해도 됩니다. in order that 주어 동사 해도 뭐 누가 뭐뭐 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so that 주어 동사나 in order that 주어 동사나 누가 뭐뭐 하게 하려고라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그는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자 지금 이 해석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는 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했다로 바꾸는 게 좋겠네요. 공부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왜죠?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그가 여기 영어스럽게 다시 하면 그가 그의 꿈을 이룰 수 있기 위하여. 그의 꿈을 이룰 수 기위하여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어차피 똑같은 건데 영어스럽게 좀 바꿔봤습니다. 그는 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했어. 왜? 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한 의도죠. 의도. 그가 그의 꿈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어 동사 두번 나온다 했으니까 시제 잘 맞아 들어가는지 보고 있고요.
그래서 he studies much harder than before. 그가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한다네요. 공부한다. Where so that he can make his dream come true. 자, make가 사역동사니까 여기에 to가 아닌 come true 동사원형 맞죠. 그래서 make a come true 하면 a를 실현시키다 라는 뜻이고, 이거 뭐 일과에서 나왔던 어휘로 바꿔 쓸수 있겠죠. So that he can realize his dream. 잠깐 어휘 설명으로 잠깐 잠깐 곁다리 잠깐 얘기했고요. 뭐 make a come true가 realize a 하고 같다는 뜻, 뭐 알아두시. 어쨌든 so that he can 그가 그의 꿈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자, 이 경우에도 to 부정사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 구로 바꾸면, 이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과 실현시키는 사람 주 똑같죠. 그렇죠?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똑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for him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to make his dream come true 이렇게 to make his dream come, 훨씬 더 간단한 표현인 he studies much harder than before to make his dream come true 이렇게 간단하게 to 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형용법으로 바꿨어도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so that 또는 뭐라 했습니까? in order that이라 했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절이란 말이죠. 절. 누가 뭐뭐하게 하기 위해서 라는 뜻으로써,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목적이란 말을 선생님이 안 한 이유가, 여러분들 목적어라는 거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일부러 안 했어요. 목적이라고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주절이 나오고 나서 so that 주어 can 뭐 will may 이런 것들 넣어서 누가 뭐뭐 할 수 있기 위해서, 누가 뭐뭐 하도록 놔두기 위해서 뭐 할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입니다. 이런 거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거기에 맞춰서 예, 조동사 없이 동사를 뭐 시제에 맞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 그 여자는 뭐 하기 위해서 그녀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것이 여기서는 뜨거운 감자 수프 대신 왔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감자 수프가 그녀의 몸을 따뜻하다고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감자 수프를 먹었다. The woman ate 했는데 what? Hot potato soup. Why? So that it could warm her body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ate가 여기에 주어 동사 늘 조심하라 했죠. 시제일치 늘 신경 쓰세요. 과거니까 과거 맞춰놨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The woman 주어 서로 다르다는 거 확인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woman ate hot potato soup for it to warm 이렇게 하면 되겠죠. For it to warm her body. It은 the hot potato soup 대신 왔습니다. For it to warm her body.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저는 그의 팀이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뭐 했다? 최선을 다했다. 시제 전체적으로 과거고 John did his best so that his team would win. 뭐 could win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could win, would win. 어쨌든 여기도 뭘 봐야 되겠다? 주어 동사 두 번 나오니까 would죠. would. 스캔이 정확하게 안 됐는데 어쨌든 will을 쓰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경우에 같이 쓸 수 있는 게 John did his best for his team to win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In order to win, so as to win. 그 다음에 so that 대신에 in order that도 되고요. 오케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girl practiced hard. 열심히 연습했다. So that she could be a singer. 그녀가 가수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봐두면 되겠죠. 그럼 the practiced hard in order that. 자, so that과 in order that 똑같다 했죠. In order that she could be a singer. 그러니까 그 다음에 the girl practiced hard to be a singer. 그렇죠? 여기에 the girl과 she가 동일인물이니까 생략해버렸죠. 그 다음에 the girl practiced hard so as to. 자, in order to, so as to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Paul hurried. Paul이 서둘렀다. So that he wouldn't miss the meeting.
So hurried in order 대신하든지 in 자 여기는 not이 있는 경우네요. not이 있는 경우는 자 not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가 되죠.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not to miss the meeting. 여기도 not to miss고요. 거기에다가 so as not to do in order not to do가 보입니다. 자 여기에 not이 들어있죠. not이 들어있는 경우에 in order not to do 이런 식으로 not to do를 쓴다. 자 지금 다음 수업을 좀 해야 돼서 그 다음 부분 설명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매우. 그러니까 so 대시 한 가지 뜻이 아니고 또 다른 뜻도 있다라는 거. 지금까지는 why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니는 걸 얘기했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는 좀 다른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설명했는 거죠, 이미? 그래서 원인과 결과. The man was so sad that he cried all day. 그래서 매우 슬펐던 게 원인이고, 그래서 하루 종일 울었다. It was so dark, 어두웠다. That she could see nothing. 그녀가 아무것도 볼수 없었다. 여기 시제. 절이 두 번, 주절과 종속절 두번 있으니까. 시제를 신경 쓰셔야 되겠다. 자,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결과란 얘기는 뭐냐? 네, 결과 이런 말만 들으면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는 아,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다라는 거 해석해서 집어넣어야죠. 자, 그리고 이 특징은 so that 앞에 쉼표가 온다라는 뭔가 좀 다르니까 위에 거랑 다르니까 이렇게 쉼표를 이용해서 다름을 티를 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꼭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짜증나겠죠. 우리말 해석 보겠습니다. 그 소녀는 열심히 연습을 했고 연습을 한 이게 원인이죠. 그래서 이게 결과죠. 그러니까 밑에 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the girl practiced hard so that she became a world famous singer. 됐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연습했고 그래서 결국 이란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became a world famous singer가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 that으로 앞에 게 원인에 대해서 뒤에 경우가 밑에 것과 비슷한 그런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근데 결국이라는 이런 해석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국 했다라는 이런 표현할 때 so that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헷갈린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긴 읽기 같은 데서 나왔을 때 이게 의도를 나타내는 건지 결국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 건지 여러분들이 앞뒤에 문맥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법이 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숙제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은 본문 시작됩니다. 본문 시작되기 전에 클래스 카드로 익혀 두시고요. 점수 나한테 카톡으로. 이거 문장 카드 학습해서 테스트하고 점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